민솔유입니다. 네, 이번에 수원 씨의 새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수원 씨의 전기버스 90여 대, 그리고 충전기가 40여 대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분을 모셔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원시 시민안전과 김용호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네. 그 전기버스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전기버스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진짜 이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 정말 멋지시네요. 그러면 한번 가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출발! 제가 궁금한 거는 전기버스가 도입되면 전에 있는 버스랑 어떠한 그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되겠지만 그 지금 미세먼지가 뭐 각종 그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일단 전혀 매연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이용하시는 시민께서는 시민들은 소음이나 진동에서 벗어나서 쾌적한 그 버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환경적인 네. 부분과 이용의 편리성. 이용의 편리성. 예, 예, 예. 부장님 그러면 여기 공영 차고지에는 충전기가 몇 대 정도나 있나요? 48개입니다. 아 48개요? 아 48대. 네. 앞으로도 또 추가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48개 충전기가 네네. 그 충전 케이블이 두 개가 아, 나와요. 두 개. 예, 그래서 총 96대 버스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시설을. 그럼 한번 충전을 했을 때 한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시내버스 경우에 저희가 보통 한 160킬로 정도. 왜냐하면 승객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서다 하니까 그렇고 저 버스 고향이 경남 네. 그 함양에 있습니다. 함양에 여기서 250킬로미터가 되는데요. 네네네. 야간에 저 버스를 완전히 충전을 한 다음에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면 중간에 충전 안 하고 오니까 능력으로는 250km까지도 가능한 거죠. 와, 250km. 네, 전기버스에 대해서 장점을 들었는데 한번 진짜 무공해, 무서운 무진동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전기버스인가봐요? 네, 전기버스라 그런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원래 수원버스가 초록색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미세먼지 감축 부분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이거 전기버스를 빨리 많이 도입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아, 주사님 이거 엄청 깨끗한데요? 아, 여기서 밥 먹어도 되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좀 점심시간 됐으니까 네. 여기서 한번 점심을 한번 먹어볼까요? 전기버스가 정말 무공해인지 알아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전기버스 뒤에서요. 되게 배도 고픈데 드실까요? 네. 네. 한번 먹어볼까요? 뭐 좋아하세요? 근데 진짜 쾌적하긴 쾌적하다. 뭐 안 나와요. 정말 이 무공해라서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버스였으면 매운다고 해가지고 못 먹죠, 이렇게. 정말 전기버스가 무공해 버스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정말 데이트하는 기분 같고. 네, 그러면 전기버스는 무공해가 맞다! 저희 ASMR로 스피드 퀴즈 진행할 거거든요. ASMR로 스피드 퀴즈를 진행한다. 무서운 테스트 네, 예. 시작!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요. 진짜 소음이 많이 없어가지고 무서워. 맞습니다.
기사님. 저희가 뭐죠? 왜 이러고 있죠? 이건 뭔가요, 물? 물이고, 이거 소주잔인데, 이거 소주인가요? 소주죠? 네, 이번에 저희 무진동 테스트를 위한 후면장력 게임입니다. 네, 지금 네네. 시동 켜 있는 거 맞죠? 시동 켜 있어요. 그래요? 그 진동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무진동 테스트를 저희가 하는 거군요. 멈추지 않게. 그러면 저희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세요. 근데 이 진동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진짜 없다.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지? 표면 장력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뭐 진동이 없는 거 보면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흘러내리지가 않네요. 진동이 없어서. 역시 무진동 전기차. 역시 무진동 전기차 전기버스. 아직 그래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떨리는 순간. 이렇게 떨리는 순간이 있던가. 표면 장려가 됐다. 안 들어졌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물은 나의 눈물인가? 어떡하지? 네, 시사님, 저희가 시동이 걸린 전기버스에서 무진동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정말 네. 이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네. 진동이 하나도 없어요. 진동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았고요. 정말 전기버스는 무진동이 맞다! 맞습니다. 네, 오늘 수원시 북부 공영 차고지에서 네. 전기버스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무서움, 무공해, 무진동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러한 그 전기버스가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저희 수원시가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네. 시민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님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저는 버스 타고 가야죠. 아, 버스? 그러면 전기버스? 그럼 버스는 전기버스죠. 버스는 전기버스지. 그럼 전기버스 타고 집에 가자고요. 그래요, 가요.